이데일리 TV입니다. MS 오토텍, 신세계 INC, 한미글로벌, 한전기술, KB금융, 골프존, 아스트, 자이S&D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펜오션, 메디프론, 넷패스, END D, 하나금융지주, 세아재강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는 송원산업, END D, 테스, 하나머티리얼즈,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FST, 한국철강, A프로까지 올라왔습니다. MTN입니다. DL, 삼성SDS, 한국타이언테크놀로지, KG동부제철, 바이넥스, 현대차, 한국조선해양, KT까지 담았네요. 네, 전반적인 흐름부터 볼까요? 관심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철강주 두 개랑 화학주 하나를 꼽았습니다. 경기 민감업종 중에서. 경기 민감업종 중에서요? 요즘에 좋아서요. 일단 세아재강을 꼽아서 세아재강이 지금 12.39% 급등을 하면서 10만 원을 돌파를 했네요. 세아재강이 세아재강이 있고 세아재강 지주가 있거든요. 이게 분할돼서 옛날에 세아재강은 세아재강 지주 차트에 85년부터 그려져 있고요. 세아재강 차트는 2018년 10월부터 그려져 있죠. 18년도에 분할을 한 거죠. 그래서 세아재강 지주는 그 사업을 관리하는 지주회사로 넘어간 거고 세아재강은 사업을 하는 회사로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다른 철강주들 한번 볼까요? 포스코나 많이 오른 거 뭐 있죠? 포스코 강판. 지금 오늘도 엄청나게 오늘 또 올라 17.14% 오르면서 이건 밑바닥에서 엄청 올랐어요. 그리고 현대제철도 밑바닥에서 많이 올랐고 그리고 현대하이스코 없어요. 그냥 현대 다른 것들이 지금 밑바닥에서 오른 게 꽤 되는데 세아재강이 자 오른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는 게 약간 달라서 그래요. 세아재강은 강관을 하거든요. 강관. 다른 것들,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는 그 센물 우리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그 빨간 물을 이제 직사각형 형태, 그걸 이제 슬라브라고 해요. 슬라브를 굳혀서 가장 기본 재료인 열연을 만들어요. 열연. 그것을 열연 강판이라고 하고, 그거를 돌돌돌 말아 놓으면 열연 코일이에요. 그게 이제 철강의 기초가 되는 부분. 그게 이제 전방 산업이 조선, 자동차, 건설. 이건데 자동차 쪽 좋았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전기차 팔면서. 그리고 조선 쪽도 백고동 울리면서. 배수주하기 시작했고 성과도 오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최근에 건설까지 좋아지면서 이제 기초가 되는 철강재들은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세아재강은 강관에 특화되어 있고 특히 북미 지역, 미국 지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됐냐면 유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파이프예요, 파이프. 파이프에서 거기에 이제 기름이 흘러나가는 강관을 만들기 때문에 그동안 유가가 계속 안 좋았다가 최근에 잠깐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또 반대되는 게 뭐냐면 유가가 오르면 좋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 유전을 계속 많이 파가지고 더 왔다 갔다 하고 경기가 좋아지 유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뜻이니까 계속 이제 활발해져서 강간의 수요가 많아지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 바이든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거의 모토로 지금 받고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 기후 무슨 협의회도 했잖아요. 상춘제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러다 보니 이 기름이라는 것과 석유라는 것과 친환경이 맞부닥쳐요, 또.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서 경기가 회복되면 원래 미국의 북미의 수송관, 송유관을 만드는 송유관의 재료인 강관을 제공하는 세아재강이 좋아야 되는데 친환경 이 문제 때문에 유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북미 수요가 회복되기보다는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가버리는 그래서 세아재강이 강관을 만들고 그 유가가 오르는데 반영이 안 되는데 그런 걸 세아재강도 알아서 뭘 했냐면 풍력 쪽으로, 해상풍력 쪽으로 굉장히 뚫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면 다른 철강주 후발로 갈 거예요.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첫날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먼 바다에서는 땅이 너무 멀잖아요. 심해가 깊으니까 그러니까 땅에 안 박히니까 띄워요. 띄우는 이제 해상풍력을 부유식 해상풍력을 하는 거고 거기부터 이제 땅에 닿는 부분부터는 이제 뭐 재킷, 트라이포드, 그다음 모노파일. 근데 모노파일에 있는 게 우리나라 아파트로 따지면 한 3, 40층 정도 돼요. 3, 40층 밑에 바닥이 있어요. 거기를 모노파일이라는 거를 박아야 되는데 모노파일, 트라이포드, 재킷이 그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트라이포드는 삼각형 형태로 생겼고 그 재킷은 에펠탑같이 생겼어요. 모노파일은 그냥 동그랗게 생겼어요. 근데 그 밑에 어쨌든 그 바닥에 핀파일이라고 박아야 되는데 그 핀파일을 세아재강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야 제강 지주는 뭐하냐면 최근에 영국에다가 해상에 그 모노파일 아파트 3, 40층짜리 예. 정도 깊이 되는 그 부분 모노파일을 다 수주를 해왔어요. 계약을 맺어왔어요. 네, 그래서 공장을 또 짓는다고 하죠. 그래서 세야재강은 예. 그 밑에 모노파일 밑에 박는 핀파일을 박는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친환경적으로 가는 게 아직은 지금 좀 강관 쪽이 매출 비중이 높아서 반영이 안 돼서 애매모호해서 그러니까 하나 솔루션 쪽으로도 끼지 못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이 완전히 철강 쪽으로 또 못 끼고 해서 완전히 좀 애매모호해서 안 갔는데 이제는 좀 소외됐고 이렇기 때문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해상 그래서, 풍력을 달고 날아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박스권에 있은 지가 지금 7개월 정도 됐고 7개월 예. 정도의 박스권을 이번 달에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신호예요. 이 매물 소화를 하고 나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7개월 동안 행보한 구간이 딱 어디냐면 18년도 10월 달에 상장했던 그 가격이에요. 근데 오늘 거기 매물 소화한 거예요. 12%가 넘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하루만으로 따지면 많이 올랐죠. 하지만 네.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시작이죠, 여기. 2018년 10월 달에 이 상장했을 당시에 이 매물을 뚫으려고 7개월짜리 조정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다음에 위로 조금 올라갔어요, 눌림 지금. 보기 나오면 그때 좀 신규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분할 매수 관점에서 그렇죠. 접근할까요?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예. 나오면 조정이 나오면 좋은데 조정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지금 워낙에 철강주가 빨리 돌기 때문에 어쨌든 세야제강이 지금 덜 올랐기 때문에 철강주 중에는 세야제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야제강 이야기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예, 송원산업입니다. 예. 송원산업은 산화방지제. 산화방지제 이꼬르 폴리머 안정제 똑같은 말이에요. 뉴스에 나오면. 산화방지제 뭐 플라스틱 만들 때 산화방지제를 첨가해야지만 그 필수품이에요. 플라스틱 만들 때 산화방지제를 첨가 안 하면 산화가 되고 그 안 좋아져요. 품질이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산화방지제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그래서 송원산업은 약간 첨가제 쪽, 그러니까 소금이나 후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송원산업은 중소기업이고 그리고 대형기업들이 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통해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들 때 꼭 첨가해야 되는 산화방지제. 그래서 대형기업들이 피 터지게 경쟁을 하면 할수록 그 기업들은 서로 점유율을 뺏기기 하기 예. 때문에 힘들지만 송원산업은 할 일이 많아진다. 산화방지제 시장에서 전체 2위거든요. 3개. 3개 2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후발로 움직이고 있죠. 금호석유, 뭐 대한유화 이미 다 날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후발로 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중소형. 국도화학. 국도화학. 이미 얘기했는데 다 날아갔어요. 애경유화. 그렇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조그맣고 후발로 가는 것들. 그리고 이수화학 이런 것들 오늘.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후발로 화학도 아직 노려볼 만한 자리가 있긴 있다. 금호석유나 대한유화를 지금 사도 되는데 좀 그렇죠. 지금 너무 높아서 저 건드리가 쪽으로. 자 금호석유나 예. 다 이러잖아요. LG화학은 배터리로 가버렸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송원산업이나 뭐 국도화학 애경유화도 좀 너무 손이 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떠버렸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네, 안 뜬 거는 이수화학하고 예, 이수화학도 오늘 오르네요. 10%. 이수화학, 송원산업 이런 거. 송원산업 같은 경우가 한 3% 넘게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네. 가격 전략 조금 들어볼까요? 네, 이게 2019년 고점 때문에 빠지는 것 같네요. 지금 예. 2019년에 이 6월 달에 장대 음봉 나왔던 요 자리. 예, 요거네요. 여기. 어제는 52주 신고가 저항을 나왔었는데 받고 있네요, 여기. 예. 네. 어쨌든 조정받으면서 계속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대한유화나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이 커다란 가마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인데 그 가마솥을 이제 증설을 하고 경기가 좋아지니까 재고를 많이 축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국도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축적을 많이 해야 돼서 가동 설비를 늘릴 거예요. 그럼 늘리면 예. 늘릴수록 그 위쪽 가마솥을 가진 업체들끼리는 이제 물량 공세 때문에 단가가 떨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송원산업은 그러면 가마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송원산업의 산화방지에는 여기저기 다 들어가는 거죠. 중국 업체, 한국 업체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아지니까 후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한 25,000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까지.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또 어떤 걸 봐야 할까요? 네, 한국철강입니다. 한국철강. 네, 중소용 철강주도 지금 다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안 날아간 게 한국철강도 지금 갔고요. DSR제강. 네. 이 정도네요. 지금 제가 본 거는 한국철강도 오늘 사실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좀 추천 시점이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좀 그래요.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한국철강은 네. 또 달라요.
한국철강은 또 달라요. 세아제강은 강관 만드는 업체고 한국철강은 철근 만드는 업체. 얘는 그래서 건설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건설 대형주, 그다음에 건자재 업종 싹 다 돌았고 건설에 관련된 철강까지 여기 껴서 같이 다 돈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 그 내용이 다른데 어쨌든 다 갔어요. 아까 뭐 포스코 강판 이런 거는 그 요즘에 비스포크나 예. 그 LG에서도 막 비스포크 비슷한 거 예쁜 거 나왔잖아요. 알록 냉장고가 옛날에 그 스테인리스 은색이었는데 알록달록한 색깔이 됐잖아요. 그래서 컬러 강판 만드는 회사들이 날라갔어요. 이렇게 됐고 한국철강은 철근이기 때문에 건설업황의 회복. 그 처음에 철근 콘크리트 뭐 우리 건물 구조물 보면은 철근 콘크리트로 이루어졌다 다 이러잖아요. 철근이랑 콘크리트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기초공사 측면에서 간 것 같아요. 근데 아 이거는 좀 많이 봐도 한 13,000원에서는 이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2015년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네. 6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리가 13,660원이거든요. 거의 와가요. 좀 타이트하게 잡고 계시네요. 1차 목표가 한 13,000원 선. 그러니까 2015년에 네. 여기서 사신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아시겠죠. 15년에 여기 물리셔서 이제 주식 계좌 다 닫아버리고 나는 주식은 안 해. 장기 투자는 절대 답도 아니야. 주식은 독이야.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이제 하도 호황이라고 하고 뉴스가 나오니까 오랜만에 주식 어플을 다시 깔아서 열어봤어요. 근데 내 본전이 온 거예요. 6, 7년 만에. 예.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계속 갖고 가고 싶어서 지긋지긋하겠죠. 예. 그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워낙 모멘텀이 강하면 그것까지 뚫고 가버리겠지만 일단은 좀 거기서 쉼표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왜 네. 낮은 거 많잖아요. 아까 세아자영도 그렇고 밑단에 있는 더 밑단에 있는 거를 공략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한국 철강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소장님 관심주는 어떤 건가요? 예, 저는 뉴파워플라즈마입니다. 뉴파워플라즈마는 그 플라즈마. 플라즈마는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 있잖아요. 이게 1, 2, 3의 상태인데 제4의 물질이에요. 플라즈마는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반도체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했을 때 플라즈마를 싸서 날려버리거든요. 플라즈마 네. 세정기를 만드는 업체예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작년에 그 미량에서 오랫동안 향토기업으로 자리 잡은 한국화이바를 인수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우주 테마가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세트랙 아이를 인수했고 그 벤처회사. 그다음에 한화 시스템 하나로 이루어지는 한화의 방산 그 시스템이 결국에 우주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이 시점이고 그런 면에서 지금 누리호가 기대가 되고 있어요. 누리호가 예. 내년에 정식 발사를 할 거고 이번에 시험 발사할 때 그 거의 갔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가서 그 얘기도 하고 뭐 얘기할 때 그랬죠. 실패했을 때의 그 말과 성공했을 때 연설문을 준비했는데 성공했을 때 연설문을 해서 기쁘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2019년 9월 달에서 11월 달에 원래 2019년 말에 시험 발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때 계획이 중단됐어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3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통 예. 밑에 1단, 2단, 3단. 근데 1단 밑에서 불이 나가죠. 그 보셔도 밑에서 불 확 나가면서 위로 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단이 가장 중요해요. 1단이 거기서 불이 확 나가기 때문에 엔진도 많이 달려 있고 근데 1단과 2단을 연결하는 그 전방 동체에 문제가 있어서 발사가 올해 2월 25일로 연기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연기가 왜 됐냐면 롯데 계열의 데크 항공이라는 회사가 이 부분을 손댔는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해서 교체한 회사가 한국 화이바예요.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이라고 예. 미국의 나사에 해당되는 연구원이 있는데 그 회사랑 오랫동안 협력해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왔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주항공이 쉬고 있는데 결국은 다시 갈 수밖에 없고 우주 ETF도 생겼잖아요. UFO라는 ETF도 있었고 그리고 그 돈나무 언니가 또 하나 만드셨어요. 좋아하시죠? 돈나무 언니가 하나 만드셔서 거기에 이제 우주항공 테마들 막 다 넣고 있고 그리고 앨런 머스크랑 그리고 아마존의 또 CEO가 지금 관심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고 테슬라를 팔아서 그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 그걸로 화성을 가서 화성 여행을 하고 화성에 가서 식물 키우고 마션 찍으려는 것 같아요. 둘 다 하는 게 지금. 그렇잖아요. 관심이 다 그거. 둘이 막 그 트위터에서 맨날 서로 싸우면서 뭐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유망하기 때문에 우주항공을 계속 봐야 되는데 세트랙 아이나 뭐 하나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다 날라갔어요. 한 번씩. AP 위성 이런 거. 네. 근데
이 한국 화이바가 뒤쪽에 숨어 있는 얘가 안 갔어요. 그래서 요거를 시장에서 알아주면 그쪽으로 엮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손절가는 6,300원, 목표가는 8,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파워 플라즈마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가능하고 목표가는 한 8,000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